야래야래 쇼가 나이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이 정말 오랜만이네요. 예, 이렇게 화요일 날 방송을 했었는데도 뭔가 좀 예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은 미사일 뭐가요? 뭐가 미사일이에요? 뭐야?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예. 아 공습경 뭐요? 죄송한 저는 완전 자고 있어갖고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짧게 요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일 있었나요? 서울 분들이 좀 많이 저기 있었나봐요. 예. 한국 방향으로 미사일을 쐈다고. 이게 우리가 그 안전 불감증에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공습 경보가 일어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뭐 카페를 살짝 보니까 네이버 서버도 터지고 또 뭐 공습 경보 올렸는데 지하철 출근하면 사람들 그냥 핸드폰 보고 뭐지? 이러면서 다들 출근길에 예, 열중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또 보고 나서 아 진짜 이거 진짜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예 어떻게 되는 건가. 아 맞아요. 경각심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겠다. 예. 아 그러네. 저 생각하니까 저 민방위 훈련 이거 빨리 받아야 되는데 민방위 훈련 안 받았네요. 예. 아 민방위 훈련 안 받으면 이거죠. 벌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아 저 민방위 훈련 빨리 그 저 영상으로 보고 그거 해야 되는데 한 시간 정도. 예. 민방위 한 번도 빠져본 적 없어요. 저 민방위 이제 막 모르겠어 몇 년 차인지. 예. 민방위 몇 년 하죠? 매년마다 뭐 이렇게 그 시청각 자료 핸드폰으로 보면서 지방 사는데 카페 보고 알았어요. 아, 8년. 아, 40살 때까지. 어, 그러면 몇 년 안 남았네요. 그렇군요. 아, 수도권에서는 좀 약간 난리가 났었나 봐요. 근데 이게 또 호들갑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좀 경각심을 갖고 예. 그 주적이 북한이다 이것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더 이상 그게 그만합시다. 풍막이니까요. 아 오프닝 때 200개 쏘신 후춘향이야님 아까 부르니까 대답이 없으시던데 그냥 쏘고 나가신 건가 봐요. 아. 아쉽네. 네. 자 이제 5월의 마지막이에요. 5월 31일이고 이제 와 5월 달 진짜 빨리 갔어요. 가정의 달 그죠? 예. 네. 가정의 달. 아 맞아요. 내일 무리 토론 있습니다. 예. 내일 주제는 뭐 귀신은 있다 없다 뭐 그런 토론인 것 같은데요. 네. 아 예, 저 오늘 라이딩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춘천 갔다 왔어요. 요즘 춘천을 자주 가고 있습니다. 길이 너무 좋아가지고 퇴근 시간이 겹쳐도 길이 넓어서 차간치기도 편하고 좋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카페 보고 또 최근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좀 몇 분 계시더라고요. 또 라이딩 그 뭐 바이크 사고 난 영상들 보고 나서 와 충격 먹었어요. 네, 우리 토론 재밌겠다. 아 어서 와라 재은이 어서 왔나?
재현이 자리하고 아직까지 제 주변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 안 계시는데 저희 단톡방에서도 막 사고 가끔씩 나고 사고 이제 뭐 불박 영상 올라오고 얼마나 다쳤는지 어쩌다 다쳤는지 어쩌다 사고 났는지 이런 얘기들 막 듣고 하다 보면은 남일 같지가 않아요. 바이크 타는 애들은 일찍 죽나 늦게 죽나 차이지라고 하시는데 말 이쁘게 하세요. 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춘천 갔다 오고 되게 좋은 풍경과 예? 그런 걸 이제 좋은 데 갔다 오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는데 와가지고 또 인터넷 켜고 인터넷으로 사람을 봤는데 인터넷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음흉한 소리를 하면은 굉장히 또 인류애가 또 바닥이 납니다. 예, 말 좀 이쁘게 합시다. 아, 왜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예? 지독하게 하십니까? 뭐가 맞는 말이에요? 코하고 잡시다님.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뭐 로라는 사람한테 로라는 사람 프로게이머 되거나 그냥 병신 되거나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아요? 예. 뭐든지 비유를 그렇게 하면 안 좋죠. 예.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오빠 울만이에요. 유튜브만 보다가 출산하고 다시 왔어요. 아이고 출산하셨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캔커피도 감사합니다. 놀더기제. 아들 낳았어요. 딸 낳았어요. 아 좀 닥쳐 나가 이 개새끼야. 좀 꺼져. 세 줄이 상처. 바이크에 대해서 씨발 뭘 알아 네가. 꺼져. 도움 1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꺼져 그냥 제발. 평가하지 말고. 아들 낳았어요? 딸 낳았어요? 아 맞아요. 그 산후조리가 아니라 그 태교는 코트 방송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햇번님 아드님 그 유찬군이 예. 그 햇번님께서 이제 그 유찬군을 예. 배에 잉태하고 있을 때 코트 방송으로 태교를 했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들이요. 키우 키우 키우. 아들이에요? 아이고 좋네요. 잘 키우시길 축하드려요. 결혼하셔가지고 자식도 낳고 가정에 평안이 깃들길 바랍니다. 출산율에 기여하는 게 진짜 애국자죠. 맞아요. 아, 저 가정이요. 저는 가정을 꾸릴 만한 책임감이 아직 깃들어 있지 않아서 제가 나중에 책임감도 생기고 뭔가 미래를 보는 예지 능력이 생긴다면 저는 결혼을 하겠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예지 능력이 아직 안 생겨가지고 저 우유 좀 갖다 주세요. 버네노 우유 좀요. 예. 예. 오늘 아침 뉴스 못 봤어요. 전 뉴스를 안 봅니다. 저의 유일한 언론은 노래하는 코트가 팬카페입니다. 네, 오늘 아우 날씨 너무 좋았고요. 라이딩 잘 갔다 왔습니다. 네네네. 할 데가 없어요. 아 정말 빙그레 베스트셀러야 버네나마도유. 이거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어렸을 때 먹어도 맛있고 나이 처먹고 먹어도 맛있고 그죠? 이거 안에 1,700원이에요? 아 진짜요? 그랬구만. 어렸을 때 목욕탕 TV 천장에 달려있는 거 나라라 슈퍼보드 그거 보면서 이거 쪼읍쪼읍 빨아먹었었는데
이거 아니면 소래눈 아니면 미에로 화이바 아니면 컴피던스. 목욕탕 간지 개오래됐다.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 안 가게 된 듯? 목욕탕 사업하시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진짜 사업 많이 접으셨다던데. 커피 한번 먹고 바나나 우유 한번 먹고. 그나저나 이번에 저번 주 방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아, 이 감기가, 저 근데 아직도 코맹맹이 소리 나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감기가 좀 덜 떨어졌어요. 독감이 되게 오래 가네요. 예. 그나마 초장에 잡아서 제가 지금 이런 거지. 어우, 요즘 뭐 내과랑 이비인후과가 그냥 꽉꽉 들어찼어요. 예약이 기본 30분 이상 기다려야 돼. 초장 먹고 싶다 갑오징어에. 그 본인 드시고 싶은 걸 왜 채팅에 굳이 쓰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도 TMI니까 한 그래도 10개 정도 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5월에 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좀 십시일반으로 좀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직 그 5월달 친구비 그리고 방송 수신료 네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 첫 직장이면서 2년 동안 다닌 직장을 오늘 퇴사했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오빠 보면서 버텼어요. 고마워요. 아, 직장에서 버틴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번에 그 북한 도발 그리고 수도권 사시는 분들 약간 좀 무서우셨을 텐데, 공포감을 느끼셨을 텐데, 그런 댓글을 봤어요. 예, 북한의 포탄보다도 직장 상사의 꾸짖음이 더 무섭다. 회사 잘 관두셨습니다. 몇 달 노시다가요, 예, 가을쯤에 슬 회사 한번 알아보세요. 이직 한다는 거, 예, 나쁘지 않다고 봐요. 족 같은 회사는 빨리 관두는 게 좋습니다. 무슨 일 하셨는데요? 사무직? 아, 그 금지어 그러는 거요? 아, 모르겠어요. 그 자주 막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이제 채팅들 때문에 이거저거 막 걸어놨는데, 예, 제가 조만간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그런 채팅이 싫어요. 뭐 아프리카 좀 흥한다고 코디아 광우 상사 들어가라. 뭐뭐 상사 해볼 생각 없냐. 아, 그런 질문 진짜 싫어해가지고, 예. 뭔가 좀 외부적인 방송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근데 또 내가 그런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은, 헐, 뭐 누구랑 사이 안 좋음? 이 지랄하니까. 아, 너무 뻔해.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아무튼 무슨 일 하셨어요? 대답. 물리치료사. 아, 그래요? 카이로프락텍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 뼈 맞춰주는 거? 유튜브 보다 보면 이제 외국 여자들, 몸매 좋은 여자들 갖다가 이제 그 요가 팬츠 같은 거 입혀놓고 이렇게 나시 같은 거 하나 입고 이렇게 옆으로 딱 누워가지고 이렇게 남자가 팔꿈치 같은 걸로 딱 누르면은 뿌다닥 뿌다닥 소리 나잖아. 카이로프락텍. 어, 그거. 근데 기술직 아니에요? 근데 그 도수치료 이런 것도? 물리치료 이런 거? 뭘 보신 거죠? 가끔씩 뜨던데요. 여성 물리치료사라. 그럼 여자분들을 이렇게 하시겠네요. 예. 자, 여러분들 이제 그 5월 31일 예, 진짜 12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예, 제가 저번 달에 비해서는 방송 시간이 좀 많이 줄었어요.
라이프가 좀 알아봐봐. 4월 달에 내가 몇 시간 했고 5월 달은 몇 시간 했는지. 뭔가 오늘 월말 결산 이런 느낌으로 6월 코트에게 바라는 점 이런 걸로 전화 데이트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방송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저한테 원하는 건의사항도 좀 있으실 테고 불만이셨던 것들도 좀 있으셨을 텐데 그런 좀 얘기도 좀 듣고자. 예. 그러니까 방송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예. 불만이 많다고요? 커피 마시기님? 저는 커피 마시기님을 처음 보는데요? 채팅창에서? 억지 불만 아니에요 그거? 예. 할말 있으시면 나중에 전화로 하시던가요. 아 랄트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짜이 감사합니다. 예. 블랙 당할까봐 누가 말하노. 예, 블랙 해드릴게요. 꺼져. 비아냥거리노 씨발 새끼가. 예. 죄송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욕을 해버렸네요. 아니 나 저런 새끼들 싫어요. 유명한 새끼들 채팅 족같이잖아요. 맞는 말 했다고 블랙당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나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예. 설명하는 내 입이 아파. 꺼져 그냥. 네 멋대로 해석해. 아 그러니까요. 저도 저 진짜 방송 안 할 때 욕 많이 안 하거든요. 전 방송 안 할 때도 그냥 카톡 같은 거 할 때도 욕을 안 해요. 예. 어느 수준에 도달했냐면은 저희 이제 단톡방이 아무래도 저를 좋아하는 애들이 이제 많이 모이고 같은 취미로서 모인 애들이 많다 보니까 막 욕을 많이 해요 애들이. 내가 이제 한마디씩 해요. 야 너 뭐 그렇게 욕을 하냐. 신세계 이중구 마냥 레스토랑에서. 아 이 새끼 어? 이 새끼 어? 이런 우아한 새끼를 봤나 어? 뭐 이러면서 그게 뭐냐 그게 새끼야 아이 참 우아한 새끼 이러잖아요. 제가 오히려 말 심하게 하고 막 그렇게 말을 막 너무 욕을 많이 섞는 애들한테 하지 말라 그래요. 예 진짜로. 근데 뭔가 이제 또 방송 키면은 욕을 많이 하게 된다 이거죠. 예. 근데 관련 학과가 있나요? 물리치료에? 궁금하네. 아 진짜 물리치료과가 있어? 어. 유일하게 AI한테 직업을 뺏기지 않을 그런 직업이네. 유망 있는 직업 아닌가? 물리치료사 이런 거는 도수치료 같은 거는 괜찮네. 아 범죄도시 얘기가 좀 나왔는데 범죄도시 아 글쎄요. 예 랄프가 봤대요. 랄프한테 물어보니까 원투보다 노잼이래요. 그래서 안 보려고 합니다. 이번 범죄도시 영화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근데 좀 기대하고 있는 영화 하나 있어요. 호아킨 피닉스 주연의 예 Don't Be Afraid Boy였나? Don't Be Afraid Boy였나? 예 그 미드소마 감독 아세요 여러분들? 미드소마 보셨어요? 미드소마? 유전 보셨어요? 유전 미드소마 예 아시나요? 아 보이즈 어프레이드구나. 아 돈 비 어프레이드가 아니라 예 아시나요? 아 오컬트 영화 중에 제가 진짜 재밌게 봤었던 그 유전의 예 그 감독 아리에스터 미드소마. 예, 이 아리에스터 감독의 미드소마. 요거 이제 세 번째 영화가 나오는데 이 감독님 영화가 필모를 한번 보시면은 전 좀 재밌더라고요. 뭔가 되게 미드소마도 너무 뭔가 재밌게 봤었고 또 요번에 나오는 게 아리에스터 감독의 Boys Afraid라는 영화인데 약간 저한테는 그런 느낌의 이제 감독이었어요. 그 약간 좀 조던필 감독처럼 예, 신의 감독인데 작품이 많지 않은데 내놓는 것마다 뭐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큰 예,
그 영화 안에 이렇게 그 뭔가 좀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영화 안에 뭐 복선이랄까? 그리고 또뭐좀 뭐라 그러지? 상징성 있는 그런 거? 예, 그런 메시지 이런 것도 좀 들어있고 그랬는데 조던필 감독 최근 작품은 좀 별로였어요. 저는 그 외계인 그뭐 UFO 나와가지고 예. 너무 흑인 이야기만 너무 해가지고 나좀 요즘 지겹더라. 질리더라. 나는 별로였어. 방송시간 말씀드려도 될까요? 뭐요? 방송시간 4월 5일. 방송시간. 잠깐만. 매체 적어주세요. Boys Afraid. 예. 편집증을 앓는 보아. 그를 집착적으로 사랑하는 엄마 모나. 이제 이게 약간 좀그 모성애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너무 이제 엄마의 그 치맛바람 속에서 자란 그 아이가, 나중에 겪는 그런 어떤 성장 과정? 약간 요런 느낌이라, 일라나? 예. 공포, 열란, 모험이라고, 개요는 모험이라고 돼 있네? 요거 진짜 보고 싶어요. 예. 재밌을 것 같아요. 미드소 안 보신 분들 미드소만 봐보세요. 예. 네. 재밌어, 재밌어. 정모로 보기엔 좀 거시기하다고. 인정. 근데 아무튼 뭐 범죄도시 3안 보려고요. 예. 네. 재미없을 것 같아요. 미드소마 망치로 얼굴 찍을 때 충격적이라고 대가리를 빠개버리죠. 그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나이를 먹으면은 일정량 이상 나이를 먹으면은 이제 약간 좀 환생 시스템처럼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 마을 안에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이를 먹은 노인들이 절벽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그런 의식 같은 걸 하는데 땅에 떨어지면은 이제 보통 머리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팍 터지죠. 예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와요. 근데 슬래셔 무비 같은 막 그런 느낌은 아니야. 예. 고어적인 표현이 많이 있지만 영화가 한 번도 어둡지 않아. 어두운 장면 없이 그냥 정말 예. 땡볕에서 그렇게 영화를 찍는데 좀 특이해요. 뭔가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호들갑을 많이 떨긴 해. SNS 같은 데서 미드소마 보고 나서 뭐 정신적인 어떤 뭐 충격을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감수해야 될막 그런 정신적으로 엄청 큰 충격을 주는 막 공포 영화 베스트 뭐 해가지고 나오는 거 개오바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 좀 이제 풀어나가는 방식이 좀 특이하다. 예.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얘기 그만합시다. 풍막인 것 같습니다. 오빠 감기 걸렸어? 목소리 맹맹하네. 네, 감기가 아직도 곧불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따가 또 먹방하고 그리고 또 저녁약 먹고 이제 약 주신 거 3일치가 이제 오늘 먹고 내일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먹고 나서도 안 떨어지면 다시 한번 또 예, 병원에 가서 또 주사 한방 세리 맞아야겠습니다. 자, 영화 얘기 그만하시죠. 예, 영화 얘기 그만하시고 내 목소리가 풍막이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뭐다 낮고 방송할까요? 그럴 순 없잖아요. 아 오늘도 춘천 갔다 왔는데 아 가면서 계속 코 풀고 바이크 타고 이제 154km 정도 걸려요. 청라에서 춘천까지. 춘천에 그 통나무 그 통나무 닭갈비집. 춘천하면 닭갈비잖아요. 근데 닭갈비도 이제 닭갈비 고수들 특특 절대 철판 닭갈비는 먹으러 가지 않아요. 철판 닭갈비는 다른 지역 닭갈비집에서도 충분히 흉내낼 수 있는 거고, 확실히 고기는 직화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불에다가 직화구이. 고기는 확실히 진짜 소고기건 닭고기건 돼지고기건 굽는 방식에 따라서, 조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진짜 닭갈비 제대로 즐기시려면 숯불로 즐기셔야 됩니다. 통나무 숯불 닭갈비인가? 거기에 1호점, 2호점, 3호점 있는데 1호점이랑 3호점은 철판으로 해요. 2호점은 숯불로 하는데 2호점이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이 이제 1호점부터 시작됐고 철판에서부터 시작됐다 보니까 1호점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근데 1호점을 갔죠. 근데 숯불이 아닌 거야. 그 설명표 보니까 숯불을 드시려면 2호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야. 근데 1.1km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뭐 헬멧 쓰고 이렇게 갔죠. 저는 전에 이제 2호점을 갔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1호점 갔더니 1호점과 3호점은 철판으로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모든 고기는 직화가 맛있다. 예. 말씀을 드리는 순간 여러분들 12시 대기 3분 전입니다. 예. 자, 5월달 풍선 엄나라 풍투데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좀 조급해지거든요. 3분 안에 제가 몇 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아하, 정말 아쉽다. 4월달에 제가 319시간을 했고요, 방송을. 5월달은 174시간을 했어요. 4월달에 받은 총 풍선은 50만 개예요. 근데 5월달에 받은 풍선은 38만 개예요. 38만 8천 개. 자, 여러분들 3분 안에 정말 제가 꼭 갚을게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말이죠. 예. 38만 8천 개인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9만 개만 한번 채워 봅시다. 예. 39만 개면 좀 그래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예. 혹시 좀 가능할까요? 1200개만 제가 갚을게요. 방송 시간으로, 방송의 어떤 그 질로 갚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티로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4월 달에는 이제 진짜 방송을, 그러니까 4월 한 달을 제가 그냥 아예 갈아 넣었어요. 근데 파월 FT님 스티커 몇 개냐고요? 와, 나 40만 개 채워주는 겁니까? 맞으면 내. 와, 아직 반영 안 됐다. 빨리 반영해! 빨리 반영해! 우와, 감사합니다. 우리 필리핀 도연. 아니, 우리 필리핀 사는 도연이, 그, 저, 뭔 갑자기 뭔 만개야, 갑자기? 어? 돈 벌어 온다 그러셔. 진짜 벌어. 돈 벌어 온다 그랬는데 필리핀 가갖고 사업 대박 났구나. 진짜 벌어 오셔. 근데 나는 필리핀 하면은 좀 안 좋은 생각 들어. 필리핀 가서 뭐 망고 아이스크림을 팔겠어? 어? 뭐 카이막을 팔겠어? 뭘 하겠어? 불법일 수 있어.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해? 거기까진 안 들어가고요. 예, 결과만 좋으면 된 거죠. 에이, 자. 형님 방금 네? 때문에 만 개밖에 못 사서 별풍 안 써지니까 레프트님 몇 개냐고 알려달라고요. 아, 잠깐만 뭐 무슨 상황이야? 그 아까 만 개 쏘면서 파워레프트 형님 왜 찾은 거야? 뭐 스티커 많이 쓰는 걸 하시던데. 스티커 무슨 스티커? 뽑기 몇 개 모으셨냐고. 뽑기 몇 개 모았냐고? 아, 도현아, 내가 얘기해줄게. 레프트 형님은 뽑기를 20개를 모았어. 그래가지고 20개로 나를 해외여행 보내시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6월 12일 날 일본으로 혼자 떠나. 일본어 아는 단어 10개도 안 돼. 바크도노로 그즈노이치 니크소코로 야레야레 쇼가나이나 반카이 시레 센본사크라카게시 한키모티. 진짜 10개도 안 돼. 예, 진짜로. 그래서 아무튼 혼자 6월 12일 날 일본으로 여행을 떠날 거예요. 네, 고니치와. 예, 간코쿠 데스 머더. 아무튼 많이 몰라요. 아무튼 뭐 근데 팝하고만 있으면은 예, 된대요. 그리고 항상 그 저 끝에 이제 존댓말, 예, 그걸 붙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띵띵땅땅 해달라고 하시네요. 띵띵땅땅? 예. 띵띵땅땅 이제 좀 지났는데. 오케이. 아무튼 도윤이 너무 고맙고, 도윤이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아,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이 진짜 예, 5월 달은 4월 달에 비해서 방송 시간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40만 개를 채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마음으로 예, 띵띵땅땅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옷이 좀 많이 달라붙어갖고요. 예, 저탱이가 좀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 신체 지적하는 거 좀 거슬리니까 그만하시죠. 예. 님들 좋으라고 리액션 한 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예. 와, 만 개를 이렇게 한 방에 필리핀에서 더 많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필리핀 가도 되나요? 예. 저도 필리핀이 말이 없네요. 황제 여행이요? 왜 황제 여행이죠? 필리핀을 가면은. 아, 근데 여자들 중에서도 그 이제 워킹 홀리데이 호주나 이런 데 갔다 온 여자들 조심하라는 얘기가 있고, 남자는 이제 필리핀 여행 갔다 오거나 태국, 필리핀 갔다 온 사람들 좀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호텔 비행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재밌네. 재밌어. 필리핀 가서 재밌게 놀다 와야겠구만.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나저나 파워리프트 형님이 안 계시네. 뭐 근데 파워리프트 형님 왜 찾은 거야? 엘프야? 그 뽑기권. 아, 뽑기권 어떻게 썼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도현이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래요. 예. 바나나 판다고 필리핀에서? 좋네. 바나나를 파는데 바나나 안에? 아니다, 뭔가 자꾸 그 영화 카지노 이것 때문에 뭔가 필리핀에서 한국 사람이 있으면 너무 불법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자꾸 좀 드네. 완전 파지 대단하다고 하시는데요? 아, 만 개 판 찢? 어, 좋지. 판 찢어버릴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만 개 판 찢. 지금 한 개도 안 나온 거죠? 그럼 세 개 정립해 놓을게요. 그렇지, 세 개 정립하고 판 찢 한번 가자. 판 찢 해줘. 네, 다시 한번. 오케이. 그러면은 판 찢을 했으니까 세 개 싹쓸이죠. 예. 적어도 랄피야. 적어두고. 우리 도현이는 뭐라고? 원하는 컨텐츠 2시간 바로 쓰신대요. 원하는 컨텐츠 2시간. 뭐 원해? 뭘 원해? 님들 뭘 할까요? 확정적인 컨텐츠, 여러분들 오늘 보고 싶으신 컨텐츠 채팅창에 한번 적어달라고 우리 도현님께서 예 말씀해 주십니다.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질같이 생겼네. 고마워. 고마워. 자, 무튼 이제 12시가 지났으니까 이제 6월 1일이에요 여러분들. 예, 4월달 열심히 달렸고 또 5월달도 이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6월달 코트에게 바라는 점으로 제가 전화데이트 하기 전에 도현이가 컨텐츠를 정하고 싶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텐츠로 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아, 보이트. 아, 보통이랑 데이트하라고. 아, 근데 그 새끼 자꾸 어깨 올라갈까봐 난 좀 약간 걱정이 돼요. 요즘, 아니, 최근에 보이트 만개 간다.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보통이 지금 있나? 아, 있어봐, 있어봐. 나도 저기 뭐야. 차단 풀었어. 아, 지금 안 들어와 있네. 아, 최근에 야래야래 쉬어가나이나. 그거 보고 나서 다들 입덕하던데요? 보뚱이한테? 예. 지금 아직 안 들어와 있으니까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 랄프가 좀 나한테 얘기 좀 해주고. 예. 알겠습니다. 원하는 게 보뚱이랑 데이트. 보뚱이가 원하는 거를 그럼 같이 할게요. 예. 그러면은 우리 예비신부 보뚱이도 만개 쏘는 건가? 신지키 만개면 솔더롤 좀 칠 수 있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해. 보뚱이가 나오면 영상 조회수가 잘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한데 그 친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는 생각을 나는 해. 나는 올려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제 인정 좀 해라. 뭘 인정을 해? 보뚱이는 내가 봤을 때 그냥 이제 화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다 똑같이 물을 주는데 그 가장 눈에 띄는 화분 같은 새끼야. 그래서 꽃을 피울 때까지 내가 영양제도 주고. 아, 우리 춘배가 나이도 아, 예. 사실 이제 보뚱이를 내가 안 받아주고 소리를 끄고 그랬으면은 이렇게까지 될 리가 없었다. 나의 기여도가 더 커. 내가 혐오하고 멸시해서. 근데 내가 혐오하고 멸시했던 건 구라가 아니라 어떻게 나이 한 번도 안 알려주고 그게 너무 얄미워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했던 게 컸고 거리는 지가 먼저 뒀어. 그래서 내가 싫어했던 거고. 보뚱이도 그만해. 밥 시킵시다. 뭐 좀 먹어야죠. 오늘은 컨텐츠를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이제 5월달 이제 끝났고 6월이니까 6월 또 6월 한 달 또 열심히 이제 달려야죠. 사람이 목표를 두고 보면은 1년치 목표를 두고 뭔가를 달린다면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면은 1년이라는 시간은 365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 긴 목표를 향해 나는 장거리 달리기보다는 한 달 한 달 목표를 가지고 한 달 한 달 견디고 한 달 한 달 즐겁게 한 달 한 달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 이제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예 나중에 12월 달에 조금 더 나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겠죠. 예, 여러분들도 목표를 한 달치로 잡는 거를 굉장히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물론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다들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사시겠지만 여러분들 오빠 6월에는 건강하세요. 고마워요. 아이고 우리 세린이가 아유 말 참 이쁘게 하네. 고마워. 너도 건강해라 세린아. 자기개발 강의 듣냐고? 아니 나 전혀 그런 거 안 듣는데. 근데 그런 유튜브 영상 특은 그때만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야 대단하다 할 뿐이지만 정작 내 인생에 대입시키진 못해. 내 인생에 대입시키는 최고의 그 좋은 거는 다른 거 없어.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다른 거 없고 내 인생에 생각보다는 방송이 우선이야. 6월 내 인생에 유튜브 영상 명강의 뭐 쇼츠 뭐 동기부여 이런 거를 내 인생에 대입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 사람은 금방 까먹고 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계속 하는 게
내가 발전하는 길인 것 같아. 어, 그리고 버티는 거. 포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포기는 이제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심지어 성공하고 나서도 포기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포기를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 보통이 도대체 몇 살일까?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예. 이 말 듣고 자택경비원 계속 해야겠노. 아니 안 그래도 오늘 보니까 카페에 그런 글 올라오던데요? 그 여러분들 이제 일 맞다 월초 풍선 땀 아 우리 태태가 나이도 나이도 자 백수인 콧박이들도 돈 버는 제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더라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이런 것들 살펴보면은 예 나라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면 좋죠. 아이고 형님 민심이 약발이 많으니 약발 좀 해주시죠. 방송들 잘 봅니다. 아이고 필리핀 도현이 너무 고맙다. 천 개를 또 이렇게 하,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 고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이제 뭔가 좀 여러분들이랑 방송에 대한 어떤 재점검을 한다는 의미로 전화데이트로 여러분들 뭐 건의사항이 됐건 6월 코트에게 바라는 점 방제를 제가 좀 걸어놓고 전대를 한번 갈길게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번호 뭐지? 070에 그 있어요. 버튼 누르시면 돼요. 070 4522-0499 예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로 전화해 주면 될 것 같고 전대 조금 하고 또 먹방도 하고 랄프야 좀 알아서 좀 시켜라. 어? 좀 알아서 좀 시켜. 어? 밥이랑 먹기 좋은 걸로다가 어. 보쌈 좋다 보쌈 김치랑 보쌈 먹을래. 국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재미없어요. 차단할게요. 예. 재미없으면 바로 차단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0689 예, 바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새끼 바로 차단 수신 거부 예, 그리고 끝번호 8653 수신 거부 예. 자 피드백을 이제 받는 거고 이게 여러분들 전에도 우리 전화 통화했지만은 좀 그런 뭐 청문회 자리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청문회 자리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아구 예. 치마 아구 찜. 상호간에 상호간에 예 그런 어떤 예 좀 존중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키프 주세요. 에모하는 코트님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키프 드릴게요. 코트야. 반말하지 마시고요. 코트 형님. 차단할게요. 예. 아 이렇게 예의 반말아 처먹은 새끼들 왜 이렇게 많을까. 예. 상호간에 예의를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죠? 어.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형님 발음이 아니라 자기 소개해 주시고요.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아, 제가 인천 사는. 자, 오늘이 진따는 몇 명일까? 인천 사는 26살이요? 예. 예,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아, 형님 그 혹시 솔방만 계속 해 주실 수 없나요? 솔방만 계속 해 달라. 이유는요? 아, 뭐 합방이 별로 재밌지가 않은 거. 합방이 노잼이다. 네. 어, 일부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렇죠. 네. 솔방만 계속하고 하던 것만 계속 돌리면
저는 도전 의식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도전 의식이요. 예예. 예. 아 물론 솔방 좋아하시는 거 알아요.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 뭔가 방송의 분위기가 튀지 않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럼 괜찮았던 합방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나마 이건 좀 볼만했다. 방송을 자주 시청하신다면. 재은이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은이가 재밌었다? 예. 재은이랑 그 여행 방송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재은이랑 여행 방송 어떤 부분이 가장 즐거워 재밌었나요? 그건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좀 보기 편안했다. 네, 네, 네. 장시간 동안 이렇게 방송 시간을 가져가는데 게스트도 크게 지치지 않고 또 아, 맞죠, 맞죠. 밝고 뭔가 좀 애가 명랑해서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방송 보기가 좀 좋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재은이 같은 친구들이랑 자주 하면 되겠네요? 그 일반인들이랑 하면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여비제이보다 아, 예, 맞습니다. 오히려 여비제이보다 일반인이 재밌다. 예. 왜일까요? 그거는 이유는 따로 없고 그냥 제 기준입니다. 아 본인의 기준에 그냥? 네네. 아, 알겠습니다. 예, 근데 주장을 하시려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좀 대세요. 예? 아 근거요? 뭐 재밌었는데 이런 게 재밌었고 저런 게 재밌었고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의견을 필요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도 네. 다 듣고 있잖아요. 그냥요. 아 그렇죠. 예, 나이가 26이면 그럼 처먹을 만큼 처먹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기본 교육도 받으셨을 텐데 이게 좀 그 말을 하실 때 어디 가서 저 노래하는 코트 방송 본다고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연한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뒷받침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왜 재밌었는지 제가 그쪽 무슨 뭐 심리 파악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그쪽이 의중 파악을 전부 다 해가지고 이렇게 방송에서 시청자분들에게 알아먹기 좋게끔 예 뭐 통역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말씀을 하실 때는 좀 생각을 하고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 예예 예. 저 그 블랙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좆가세요 이런 아니,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진짜 좆가셨으면 좋겠어요. 100개 쏠게요 100개. 아니요 100개로도 풀어지지 않아요. 채팅 권한을 없애는 것만이 재방송이 나아갈 방향이에요. 당신 같은 병충해 같은 벼멸구 새끼들은 농약을 뿌려서 시발 내가 100개 쏠게 꺼주세요. 100개는 아이고 형님께 쏘셨네요. 어쩌다 블랙이 되셨어요? 아니 저 너무 어이없게 블랙이 돼가지고 본인은 다 억울하다 그러고 어이없다 그래요. 지금 당장 청송교도소 가가지고 그 범죄자들이 있는 방에 가갖고 억울하신 분 손들어보세요. 다 손들어요. 다 아니, 손들어요. 그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시발 100개 더 쏠게. 이응신아 나가 녹아주세요. 보셨죠? 블랙당한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이만큼 안 좋아요. 본인의 사연? 본인의 사연은 구구절절하게 풀어놓겠죠. 물론 당신의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어떤 줄 알아요? 블랙당했다라는 얘기 자체만으로도 당신이 싫어졌어요. 당신이 해준 피드백 메모장에 써놨는데 싹 다 지웠어요. 왜냐? 당신은 블랙받은 사람이니까요. 아니 저 형님이 그 노래하실 때 예. 네, 물음표 한번 쳤다고 블랙을 당해가지고 당신에겐 물음표 한 번이겠죠. 아 진짜 딱 한 번 쳤었어요. 부르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이제 시청자들에게 좋은 노래를 불러드리기 위해서 양질의 노래를 불러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호흡하고 음정 맞추려고 하는 줄 알아요? 다른 음비분들 보셨어요? 노래할 때 지적하면 바로 블랙당해요. 물론 그래서 고인 것도 있겠지만 제가 노래할 때 좀 음정 실수가 있고 호흡 처리가 좀 안 되거나 그런 게 있으면 좀 봐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오구오구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예? 네 맞습니다. 예 본인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근데 한 번 했다고 블랙은 좀 당신 한 번이지만 또 얘기하죠? 당신 한 번이지만 메뚜기 때는
가다가 메뚜기 떼가 막 날라와요. 농장 주인이 후라이팬 갖다 후려쳤어요. 메뚜기 한 마리가 쳐맞아 뒤졌어요. 죽으면서 메뚜기가 하는 말. 아 씨발 난 한 번 날라갔을 뿐인데. 똑같은 거예요. 당신은 메뚜기 한 마리지만 내가 봤을 때는 메뚜기 여러 마리예요. 알겠어요? 죽으세요. 예. 자, 수신거 보내놓을게요. 예. 저는 블랙당한 사람들 지우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여러분들께서도 동참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블랙 당한 사람들 지우기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예. 그들은 이 공공장소에서 채팅을 칠 자격이 없는 새끼들입니다.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지.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정말... 충만한 방송 되시길 축원합니다. 퀵뷰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서울 사는 26살입니다. 서울 사는 26살이요? 네네. 예, 예, 그 말씀하세요.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요청드리고자 하는 점. 예, 그 약간 좀 이벤트성 컨텐츠 있잖아요. 합방 같은 거요. 이벤트성 혹시 컨텐츠. 혹시 금토일 중 뭐 이렇게 해줄 수 없을까요? 너무 평일만 하시는 것 같아서요. 합방을 금토일 중에 하자. 네네, 가끔씩이라도. 토요일은 성잡창단을 하는 고정적인 날이기 때문에 좀 그것도 네네. 불가능할 것 같고 제가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로 잡는 이유가 예 사실상 이제 방송을 분배를 하기가 평일이 좀 더 쉬워요. 왜냐면 게스트를 모실 때 이 게스트가 어떤 빅재미를 주는 뭔가 이렇게 그 합방 치트키 같은 분을 제가 모시진 않아요. 누가 올지도 모르고 와도 사실 그 게스트에 대한 정보도 내가 잘 모르고 알아가고 케미 맞추는데 거기서 핑퐁이 되고 안 되고는 그 게스트에 그리고 그날 내 컨디션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니 왜 갑자기 빠 계세요? 아니 왜 웃어? 아니요 아니 어? 방송만 얼굴 똑같이 생겨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씨발 인류에 사라지네. 역겹네 이런. 아 고마운다. 이런 비행신. 여보세요? 여보세요. 김인진 목사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대훈 형제 퀵뷰 사모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전화데이트 이게 하면서 코텍에 6월달 코텍에 바라는 점인데 그 누구도 지금 제대로 된 어떤 뭐 피드백이나 뭔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 얘기 좀 드려도 되나요? 아니 아니 안 듣고 싶네. 저 이거 괜히 한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아, 자꾸 인류에 떨어지고 그냥 그 인터넷 방송 인방부는 그냥 병신 새끼들이랑 통화하는 듯한 느낌이라서 한 번 더 예. 통화해 주세요. 아 이게 아주 일부겠지만 전화하는 새끼들은 왜 이렇게 다 하나같이 씨발 나사나 빠진 새끼들밖에 없을까 여러분들? 나사 조이고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산 29이고요. 광주산 29. 예. 말씀하세요. 아니 그 유튜브를 저는 이제 자주 시청을 하는데 예 유튜브로 제 방송을 많이 보시는군요. 그 일단 영상 길이가 풀영상 말고 그 본 계정에서 영상이 너무 짧고 예. 풀영상은 너무 길어요. 그래서 본 계정 영상을 좀 길이를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싫어요. 또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 싫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잘 보겠습니다. 예. 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분들은 바로 그냥 끊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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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코트 형님, 안녕하세요. 저 춘배예요. 예, 예. 아, 춘배구나. 아, 형, 안녕하세요. 아, 춘배 반갑네. 그래. 춘배야, 잘 지냈나? 네, 저 잘 지냈습니다. 그래, 춘배는 내 방송에 딱히 바라는 게 없을 것 같은데. 팬심으로 아니, 전화한 것 같거든? 아,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예. 그, 이거는 혹시 그냥. 그 그냥 여쭤보는 건데 어. 그 형님이 약간 이제
방송 시간을 그 11시부터 보통 6시까지 하시잖아요. 그렇지. 오, 근데 이제 그거를 혹시 따로 고집하시는 그 이유가 있나요? 이 시간대를 고수하는 이유. 네네. 내가 바꿔보려고도 노력을 많이 해봤고, 앞당겨보려고, 뭐 앞당기면 사람들이 그만큼 쫓아줄까 하는 그런 기대감과, 물론 내가 사람들이 오게끔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네. 한 2주 시행하고 접고, 1주 시행하고 접고, 시행하고 접고, 시행하고 접고, 그걸 너무 많이 했고 이미 사람들이 이 시간대에 익숙해져 버렸어. 절여져 버렸어. 아, 근데 이게 약간 저만 그런 걸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한 시간 정도만 조정을 해도 뭔가 이제 보통은 진짜 오프닝만 보고 자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일상생활하는 사람들이 좀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지. 네. 그래서 개백수 전용 방송이란 얘기도 좀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약간 한 시간 정도만 약간 여기서 조정이 들어가면은 뭔가 좀 더 이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런 일상생활에 좀 기존 패턴이 있는 사람들은 한 10시에만 딱 시작을 해도 오프닝하고 뭔가 컨텐츠 하나 정도는 이게 볼 수 있는 시간대란 말이죠. 아무래도. 그렇지. 좀 늦게 잔다고 해도요. 방송에 근데 어느 정도 이 좀 그 방송 많이 보고 했으니까 네네. 굉장히 좋은 얘기 같아. 10시에 키는 코트 방송. 오케이. 그리고 진행시켜. 이제 들어가시는 시간도 이제 6시인데 그래도 한 5시 정도에 들어가시면 이제 형님 컨디션도 이제 뭐 다음날 발이 방송할 때도 있고 할 때는 제가 봤을 때 1시간 정도면 이제 차이가 좀 클 것 같거든요. 괜찮다. 6월 달에 한번 시행해 보자. 네, 그냥 이건 저는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고 뭐 다른 솔직히 말해서 저는 형님 방송 다 그냥 그 찬양하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춘비야 고맙다. 좋은 얘기였어. 예. 방송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확실히 다르네. 고마워. 사랑합니다 형님. 사랑해. 네. 말씀드린 순간 엄태웅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엄태웅이 왜 전화를 하죠? 엄태웅이 왜 전화하는 거야? 아 지금 뭐 하나 보다 지금 방송에서. 아유. 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형. 예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아 예, 저 32살이고 서울 살고 있습니다. 32살 서울 살고요. 예예. 말씀하세요. 저 유튜브 이제 풀영상 자주 보는데. 예. 그 토크온 유튜브 있잖아요. 토크온 유튜브. 토크온 영상들. 네네. 그거를 조금 썸네일이랑 제목이 좀 내용이랑 사실 막 엄청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썸네일이 좀 재미가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아 썸네일이 노잼인 것 같다. 예 내용은 막상 다른 방에 들어가서 얘기하시는 게 더 재밌었는데. 토크온은 썸네일이 있었던 건 네.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 근데. 네네. 토크온은 이방 저방 돌아다니고 네. 그 한 시간이라는 분량 안에서 가장 네. 임팩트 있었던 내용 관련된 썸네일을 쓰기 때문에 네. 이런 그 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랄프가 하거든요. 아 랄프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대문 사는 30살이고요. 네. 네. 말씀하면 되나요? 말하면 되나요? 네네. 아, 제가 알기로 술 좀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술을 좀 좋아한다. 술 먹방은 안 하세요? 술 먹방을... 뭐 혼술 먹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혼자 술 먹으면은 외로워서 싫어요. 아니 여기 지금 한 1500명이랑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자고로 술자리라고 하면 따라주고 네. 나도 뭐 받아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술을 좋아하는 거고, 저는 방송 외적으로 술을 먹지 않아요. 술을 아니, 찾지 옛날에는 않아요. 옛날에는 하셨잖아요, 가끔. 옛날에 유튜브 때 좀 했었고 그랬었는데, 뭔가 혼자 술 먹으니까 뭔가 자꾸 궁상 떨게 되더라고요. 궁상 떨고 뭔가 너무 정적으로 우리 팬들이랑 이렇게 그 울타리에 가둬놓고 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약간 좀 토크온의 술 먹방 보면은 제가 극혐하는 이유가, 뭔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런 그 막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하고 너무 그냥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상적인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줄을 이루고 하다 보니까 재미대가리가 없어요. 방송 켜서 주접을 떨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반대로 예. 너무 기계처럼 일하시는 것 같아서. 아 진짜요? 좀 그런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있으면 네. 뭔가 그 코트님의 솔직한 마음이라는 이런 게 좀 우리 시청자들도 알면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해봤어요.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제가 좀 뭐 속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더라. 방송에서 울었다고 다음날 막 계속 놀려대고, 저는 진지하게 얘기하고 뭔가 내 속 아픈 얘기? 이런 얘기 막 해놨더니 사람들이 놀리더라고요. 저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나 세상 진지한 건 나밖에 없어. 웃어라.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 것이다. 저 혼자 울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도 너무 싫고 공감 능력 많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병신이 꼴값 던지는 느낌밖에 안 돼가지고, 술 먹방 하면서 제가 막 넋두리하고 여러분들한테 속 얘기하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 예 클로즈드예요. 너무 닫혔어요. 마음이. 아... 예. 그러니까 마음이 좀 열리면 하겠습니다. 꼭 나중에는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조금 약간 좀 이제 방송 좋아하시고 방송을 진짜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전화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해 주시고요. 네네. 저 29살 서울 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 그 요즘 블랙 그 많이 하시잖아요. 예. 가차 없이 싸서 죽여버리죠. 멧돼지 새끼들 그거... 도망가라고 한 다음에 헬기 타서 엽청으로 멧돼지 싸서 죽여버립니다. 그거 좀 아주 더... 잘하고 있는 행동이죠. 좀 더 좀 엄격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 더 수위를 높여라. 기준이 예예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 잠깐만 엄태웅 전화 왔어요. 태웅아 무슨 일이냐? 형님 혹시 얼마 전에 돈 사기 당하셨어요? 아니 나 사기 당한 적 없는데. 아 누가 형님 사기 당했다 그래가지고. 아, 아니 근데 나 그 변호사 써가지고 그 저기 했어. 아 그 제가 받아들이려 그랬죠. 아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네 뭐 비슷하게 해서 제가 그런 애들 잘 괴롭히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좀 너무 폭력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다. 근데 그렇게 했다가 내가 좆될 수 네. 있잖아. 아 그렇죠 형님. 얼마 그러니까. 사기 당. 엑스가 좀 크다. 절마 돈 빌리는 컨텐츠 한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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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돈 빌리는 컨텐츠? 너 지금 뭐 돈 빌리는 컨텐츠 아니? 아니 그거 그냥 깡패들한테 전화해서 꼭 태우는 거 하고 있고요. 아 그래. 태웅아. 네. 왜 자꾸 이렇게 방송에다가 이렇게 자꾸 너는 그러니까 나는 좀 태웅이를 보면은 나 이제 태웅이 진짜 좋은 사람 같은데 네. 뭔가 이게 자꾸 이렇게 좀 그 좀 폭력적으로 뭔가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 저는 형님 근데 무서워 죽겠어 태웅아. 근데 형님 건달들한테만 그러고 그 건달 아닌 사람들한테는 정말 착합니다 형님. 아 맞아? 네. 유우성씨는 건달이 아니잖아. 위크섹스 같은 경우는 양아치 뱀짓을 했기 때문에. 너 안 그래도 뭐 MMA로 붙는다 뭐 복싱룰러 붙는다 하면서 막 자꾸 그 뭐 얘기가 좀 많은 것 같더라. 아, 형님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형님. 아니 복싱장 유우성 지금 검색하면 복싱장이라고 떠요 형님. 그리고 자기 그 이력 선수 이력에 복싱 프로 그리고 킥복싱 챔피언으로 돼 있어요 형님. 제가 복싱이나 킥복싱을로 하자니까 이약 물고 죽어도 그거 안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유우성 씨가 그 자기 물론 뭐 종목이라는 거는 자기가 자신 있는 종목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게
맞겠지. 이기고 싶으니까. 일반인이나 문신 반달 국밥 유수천 새끼들 1년간 갈 때는 맨날 입식으로만 두드러 패고. 아, 그러니까 얘가 좀 선택적으로 한다. 네, 그렇죠. 어, 복싱룰로 하기에는 엄태웅을 당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MMA를 좀 섞어서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1라운드 입식으로 하고 2라운드 MMA로 하자고 했는데 반반하면 되겠네. 아, 그렇게 하자 했는데 그것도 싫대요. 그러면은 그냥 아이 됐다 그러고 말면 되지. 사실 뭐 굳이 그거를 너가 이제 계속 끌고 가면은. 근데 자꾸 정신승리하면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저한테 이상한 족같은 프레임 씌우고 자꾸 저를 괴롭혀서 아침에 짜증이 나가지고 이제 엊그제도 유우성 대타로 온 사람이랑 스파링을 해서 제가 또도록 패어요. 근데 이제 정작 유우성은 입 다물고 또 죽닥 씌우고 또 정신승리하고 있는 꼴이 꼴보기 싫어하고 제가 그래 아무튼 뭐 모쪼록 유우성 씨랑 같이 그 저 싸움하는 게 이게 좀 성사가 됐으면 좀 경기하는 게 성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예 형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한데 혹시 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 안 돼. 예. 어. 자 여보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지금 긴 통화 시간 동안 이렇게 4분 가까이 되는 시간을 기다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 할 게 없어서요. 예 그럼 한 번 더 전화해 주세요. 예,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형님. 예, 반갑습니다. 예, 대구 사는 26살입니다. 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구 사는 26살입니다. 예. 자기소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아, 예, 죄송합니다. 형... 미안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제가 다음 주에 포경을 하러 가거든요. 예? 근데 제가 26살에 포경하러 가는 기가 너무 쪽팔려가지고. 근데 이런 건 사실 고민이 아닌 것 같고요. 전화하시는 네. 분이 저는 좀 병신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 왜 그러세요? 일단 이 전대의 이 취지가 예. 지금 방송하면서도 6월 코트에게 바라는 점이고 방제도 6월 코트에게 바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네. 전화하신 분은 본인이 포경 수술 이런 뭐 형님 제가 어줍잖은 네. 소리를 하시니까 제가 나, 사실 블랙 당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블랙 당한 사람들 다 이유가 있어. 오늘 블랙 당하신 분들이 네. 전화하시는 컨텐츠는 아니에요. 근데 블랙 당한 사람들은 다 같이 뭔가 문제가 있어. 지능이 떨어지거나 아주 악의적이거나 뭔가 공감 능력 떨어진 사이코패스 같은 새끼들. 예. 아, 그 방송에 도움 1도 그때... 안 되는 쓰레기 새끼들이 블랙을 많이 당해요. 근데 이런 새끼들이 전화를 하다 보니까 내 말이 점점 현실화가 돼가는 거예요. 저는 블랙 당한 사람들 그냥 블랙만 해버리고 방송을 보든지 안 보든지 그건 자유니까. 하지만 채팅의 권한을 뺏는다는 점? 예. 말을 못하게 그냥 입을 막아버린다는 점이 아주 그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로 전화번호까지 차단해 드릴게요. 예, 그 존재를 네, 지워버리겠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채팅창에서 누가 아카이브 나가 죽으세요. 예, 나가 죽으시고요. 예. 차단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해 주시고요. 네, 분당사는 23살입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아, 네, 코테이님, 저는 이제 다른 시청자들과 다르게 진짜 본질적인 피드백을 가져왔습니다. 본질적인 피드백 준비를 좀 하신 네. 것 같은데. 네네네. 아 좋습니다. 제 방송이 조금 더 발전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트행님이 이제 예전에 아까 한 두세 달 전쯤에 이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 예예. 종합 게임이 미래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즘에 종합 게임을 약간 좀 이상한 게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제시를 해보겠는데 이제 코트행님 잠시만요. 네네. 일단 주장하신 네. 거에 대한 그 정리를 네. 좀 하자면은 두세 달 전에 네네. 제가 종겜이 미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두세 달 전에 제가 아주 어리석은 소리를 했던 거예요. 아니. 되려 포기하면 안 돼요. 되려 제 취미 네. 바이크 라이딩 그것과 네네. 여행 이런 것들이 모아지다 보니까 이 실내 방송하던 네. 스튜디오에서 실내 방송하던 노래하는 코트 말고 뭔가 제1의 존재, 윤태훈을 알 수 있는 시간, 맛있는 곳 가서 뭐 맛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또 라이딩하면서 시청자들이랑 좋은 음악 들으면서 좋은 풍경 보여드리면서
라이딩하는 거. 취미와 방송을 결합했더니 풍선이 생기네. 종합게임? 하는데 누가 쏴주죠? 안 쏴줘요. 아니. 별풍선 코팅, 그래프를 그 보시면 말이죠. 아니, 코팅님 진정합니다. 별풍선 진정. 그래프를 보시면 말이죠. 네네. 말씀하실 기회 드릴 테니까 바라가지 마세요. 아니, 코팅님 그러니까 코팅님 다 맞거든요. 씨발 새끼를 봤네. 아, 진정. 코팅님? 자. 아, 코팅님. 아, 네네. 저부터 얘기할게요. 네네. 3월달, 2월달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3월달, 2월달에 풍선 그래프가 아주 저조해요. 근데 바이크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4월달부터 해서 5월달 보니 그래프가 우상향이에요. 저는 그래프를 보고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더 우상향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 어떤 게임인데요? 그러니까 게임의 종류를 바꾸면 돼요. 게임을 어떤 게임이죠? 네, 코팅님이 이제 기껏 해봐야 어떤 게임이죠? 그럼 코팅님 이제 사발 풀지 마시고 네네. 어떤 게임인지 네네.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코팅님 예전에 막 워킹데드 같은 스토리 게임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말해. 아니 뭐 예를 들면 뭐 엘소드 같은 거 있잖아요. 엘소드 아래 씨발. 이런 감다디 병신 어이, 미친 어이. 새끼를 봤나 이거 엘소드가 뭔 게임이야 이 병신 새끼야 어이. 윈도우 그냥 기본으로 깔려있는 그 프리셀을 하고 말겠다 이 병신 새끼야 꺼져 뭔 개소리야 엘소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예 엘로드로 대가리 후려 쳐버릴까 보다 엘로드 아시죠? 수맥 잡는 거 그것 다 이렇게 모은 다음에 대가리 빡 찍어버려야 돼 개새끼 그냥 더듬이를 만들어줘야 돼 디아블로 4 얼리 액세스 출시 기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고요 인천 사는 30살이요 인천 30살 말씀하십시오 예전부터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건데 네네. 그 약발방 있잖아요 약발방 네 약발방 정말 재밌는데 예 너무 자주 해요 너무 자주 한다? 네 이게 약발방 재밌긴 해요 근데 그걸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은 막 말씀드릴게요 막...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네가 다른 컨텐츠에 투자해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아무래도 이제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금전적인 문제로 절마 네. 기어도 레벨 몇이고? 저도 네. 저도 네네네. 말이죠. 약발방 오늘의 이슈 미스테리 공포 게임 최근에 부활한 인성 라이더까지 다양하게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요. 근데 점주들. 근데 최대 주주들. 예? 네. 대주주들. 뭘 네. 원합니까? 약발방 원합니다. 4월달에 열혈 2명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뭐 하셨나요? 야, 시도는 뭐 했어?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씨. 다음 전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너무 흥분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아 화가 나가지고 존나 열받죠. 아 진짜 개열받습니다. 약발방을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끼리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다같이 영차영차 해가지고 대주주를 무너뜨리는 개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맨 채팅으로 야 약발 너무 짜친다 아 너무 자주 하네 어우 노잼이야 어 약발 말고 따로 가자 어 미스테리 어떠냐 말만 하지 행동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어딜 보고 가야 됩니까? 오는 열혈 막아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 그 서울 사는 24살이고요. 네네. 저는 그 합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합방에 대해서? 예, 저는 원래 합방충이었거든요. 네, 합방충이었다. 그, 예, 그 부트 형님이 그 다른 DJ들이랑 막 어울리고 티키타카 하는 게 좋아갖고. 그게 옛날에 저죠? 나락가기 전에? 아, 나락한 이후에도 그래도 좀 괜찮았었는데. 어떤 방송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초반에 막 술 먹방 하는 것도 많이 누구요? 봤고 예? 누구랑 했던 방송 좋아하셨어요? 그 막 텔파티 났던 거 그 막 학고했는데 기억은 잘 안 나고 누구였어요?
그 하경이었나? 아 네네네 하경이. 예 그것도 많이 봤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봤단 말이에요. 예예. 예. 근데 최근에는 좀 안 보게 되는 게 네. 이 그 게스트들이 일단 기대감이 전혀 없어가지고. 게스트들이 기대감이 없다. 예, 그 썸네일을 딱 봤을 때 어 누구다 하면은 뭔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뭔가 보면은 죄다 막 학구비제들만 나오거나 뭐 일반인만 나오거나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기대가 전혀 안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도 무릅쓰고 뭔가 참고 꾸역꾸역 보려고 해도 네. 아 뭔가 나와서 막 어 그냥 웃기나 하고 막 자, 토크도 말씀드릴게요.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답답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 예. 자꾸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예, 그럼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공감하실 거예요. 저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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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하실 시간 충분히 드릴 거예요. 네. 예시를 드렸는데 하경이랑 했던 방송은 사실 큰 어떤 뭔가 그 임팩트가 없었어요. 예. 네. 그 예시는 좀 잘못했던 것 같고요. 그 하경이란 친구랑 요즘 나왔던 게스트들이랑 보면은 또이 또이에요. 네. 아, 예. 그러나 저도, 아 그거는 그냥 그러나 네. 썸네일 보면 족같다. 개씹 학고련들만 나오고 일반인들이 나오는 이 방송이 게스트 방송이 난 너무나도 예. 불만이다. 동감해요. 동감합니다. 네. 근데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이 아, 사람이 네. 혼자 역캠이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뽑기나 하고 멜론이나 깔짝깔짝 거리면서 그렇게 방송하다가도 누군가랑 방송을 했는데 거기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난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다 아, 예. 보니까 이런 시도 저런 시도 다 해요. 게스트 왔는데 재밌대가리가 아. 없어요. 방송 살리려고 막 막말하고 한 명 의학 죽이고 뭔가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예 방송에 좋은 기억을 남기기 힘든 오로지 그냥 나만을 위한 선택으로 방송 계속 진행하면 누가 나랑 합방해 주겠어요? 좋은 소리 안 그렇죠. 들리겠죠? 예. 저도 배려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와 씨발 이딴 게 BJ야? 와 씨발 어떻게 일반인 재은이보다 방송에서 말을 잘 못하지? 어떻게 이딴 년들이 방송을 하지? 이 씨발 완전 유사 BJ 아니야? BJ만 달았다고 BJ야? 와 씨발 아, 존나 못하네. 책임감 좆도 없네. 족같이 방송하네. 뭔 소리야? 왜 아무 말이나 하지? 왜 저딴 얘기를 해서 풍막을 하지? 별소리 다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의학 죽이고 하는 게 과연 호스트로서의 참된 자세일까요? 그렇죠. 그거는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족같죠. 아니 제가 뭐 예, 좋아서 하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도 뭐 족같아요. 무작정... 저도 아주 족같습니다. 진짜로요. 근데 그거 한 명 불러다가 내 힘으로 내가 시청자 조금 더 보고 조금 더 풍선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동료 BJ의 그 귀를 죽이고 이렇게 누르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저한테 돌아와요. 답답할 수 있죠. 그날 시청자 수 많이 안 볼 수 있죠. 그날 풍선 못 받을 수도 있죠. 개인 솔방보다 더 뭔가 안 나올 수 있어요. 마이너스일 수 있는데 그래도 내 방송에 출연을 해줬으면 예의는 지켜야 돼요. 그런 아, 예. 시대가 근데, 됐어요. 네. 아 그래서 제가 뭐 예의를 지키지 말자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좀 이제 합방을 하면서 좀 넓혀가다 보면은 네네. 좀 더 이제 윗급의 BJ들도 섭외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날이 오길 좀 기대를 해본다 뭐 그런 거였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근데 예. 그 진짜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예. 그 방법밖에 없어요. 버티는 수밖에. 버티면서 예. 아, 그래 저도 수평 확장을 저도, 하는 거죠. 예. 수직 상승보다는 수평 확장을 계속해 나가면서 뭔가 내 방송에 관심 있는 BJ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일반인 중에서도
모델분. 아, 예, 예, 맞아요. 네, 민경 씨. 청사 잘 나왔잖아요. 예, 민경 씨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아하셨었죠. 예. 그런 느낌으로 좀 뭔가 합이 맞는 사람을 계속 찾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그렇게 괜찮은 게스트가 나와서 꼭 참고 보고 있는데 이제는 뭔가 실패 확률을 예. 조금 줄이는 방법을 제가 알았어요. 뭐냐면은 그 방송을 모니터링 해야 돼요. 아,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예. 방송, 그 방송 모니터링하고 뭐 예. 어디 존나 멀리서 왔건 어디서 왔건 그딴 건 아무 상관없고 그냥 오로지 지 알리려고 하는데 지 알리려고 하는 노력은 없고 그냥 사람들 조금 있는 데서 아, 방송에 화면 나와가지고 그냥 물어보는 대답 물어보는 거에 대답이나 처하면서 굉장히 그런 수동적인 네, 그렇게 하면 맨날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어디 가세요? 예, 그러니까, 그 방송은 수동, 뭐 얼마나 예, 했어요? 맞아요. MBTI 물어보고 씨발 저도 족같아요. 족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답답한 게 그냥 지금 당장 토큰 아무 방이나 들어가도 이거보다 더 재밌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인정 보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냥 인정받고 개추드릴게요. 예. 아, 그래서 저도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알죠. 네. 아는데 해결해 나가는 방식은 결국은 계속 시도하고 계속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실패 확률을 조금 줄일게요. 6월 달부터는. 뭐냐면은 아, 예. 섭외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BJ 방송을 좀 모니터링을 할게요. 아,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한철 장사하고 그냥 사라질 것 같은 BJ 같은 그런 감이 오면 그냥 아예 안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예, 예, 반갑습니다. 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에요? 서울 사는 25살이요. 서울 사는 25살이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럼 말씀하세요. 말해. 너무 재밌어요. 잘하고 계세요. 히든색이 없어요. 아, 너무 완벽해요? 네. 육각형에 가까워요? 네. 진짜요? 어, 근데 약간 아니에요. 약간 뭐요? 말해봐요, 그래도. 어, 네? 그럼 말해보세요. 아, 인성이 약간 조금 인성이 좀 약간 아직까지 네. 좀 이렇게 그 복합형은 완벽하지 않다. 아, 인성이 네. 좀 그렇다. 어떤 부분에서 여자 20대 중반의 여자가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좀 뭔가 아, 이 사람 인성 조금 아쉬워. 어떤 부분에서 그걸 느꼈어요? 최근에? 시청자분들하고 이렇게 싸우실 때? 아, 시청자들이랑 아까 전화 데이트할 때 이렇게 막 좀 너무 일방적으로 좀 말발로 네. 깔아 뭉개고 말발로 사람 죽이는 거요? 네네네. 네. 근데 그 새끼들은 죽여도 돼요. 예, 죽여도 돼요. 저는요, 26살 처먹고 자기 의견 피력 제대로 못하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거?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한 맞죠. 주장만 있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되는 근거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맞죠. 피드백입니까? 그냥 전화해가지고 그냥 괜히 할 말 만들어갖고 대가리로 짜가지고 즉흥으로 얘기하는 거지. 저는 그게 보여요. 예. 예. 뭐 나이가 21살, 20살이면 말도 안 해요. 근데 26살 네. 처먹고 그런 상태다? 전화 안 하는 게 맞죠. 그쵸.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 저 항상 즐겁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 뭐. 네. 게스트 방송 한번 해주실 수 없을까요? 네? 게스트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코스님 초대석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아, 그거는 왁구가 좀 딸리나요? 네? 솔직히 말해주세요. 왁구가 좀 딸려요? 아, 왁구가 딸리는 건 아니고 제가 코스만 가지고요. 아, 뭐라고요? 코 성형했어요? 아, 낯을 가려요? 네. 아, 오케이, 인정. 낯 가리면 어쩔 수 없죠. 방송이랑 네. 안 맞는 성격이니까.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예, 해주시고요. 22살 동탄 살고 있습니다. 22살 어디요? 동탄이요, 동탄. 동탄,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최근에 이제 저희 시골 방송을 봤습니다. 예예. 예. 이게 시골 방송인데 뭔가 일반적으로 그냥 펜션 가서 놀러 가는 약간 예.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
그 라이브 내용에서도 다음에 이제 시골 방송을 이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때는 게스트를 조금 색다르게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가지고. 아, 게스트의 질을 높여라. 아니요. 약간 일반인을 좀 많이 이제 해가지고. 일반인을 데리고 해라. 네.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에, 오케이. 네. 근데 저도 피드백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방어 기제를 펼치지 않겠습니다. 시골 방송 존망의 이유 이런 얘기도 네. 있었어요. 시골 방송이라고 함은 가서 시골 네. 방송의 요소들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네. 경운기도 없고 소뚜껑도 없고 밀짚 모자란 그런 차림새의 그런 감성의 장소가 섭외된 것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네. 이 시골 방송이 아니라 그냥 여행 방송 같고 지들끼리 그냥 장 보고 술 처먹고 그냥 펜션 방송이지 이건 수, 네. 이거는 시골 방송이 아니다. 준비성이 너무 좀 에바였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당연히 피드백을 받아들이려고 하고요. 그래서 6월 네네. 달은 말이죠. 네. 삼시세끼를 할 거예요. 진짜 리얼 아, 찐 네. 시골에 가서 아싸리 네. 시골에서 제가 사람을 기다리는 느낌으로 갈 거예요. 아, 네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시골에서 아궁이로 뭐 밥도 짓고 뭔가 좀 고생하는 네. 모습 그리고 하루를 시골에서 보내는 그런 감성의 방송을 한번 하도록 할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네, 인천 사는 30살이요. 예, 말씀하세요. 아, 그 다름이 아니고 짬통즈나 이제 뭐 그 인천연합 같은 거 이제 진행을 많이 하셨잖아요. 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좀 뭔가 그게 좀 안 됐죠? 네, 근데 왜 그거를 계속 이어나가지 않는 건지 그게 좀 시청자 중에 한 명으로 좀 많이 바라고 있거든요. 아, 사실 뭐 그 좀 반찬이 없어서 못했어요. 반찬이 없었어요. 사실 뭐 그쵸. 예. 코트님이 마음에 안 드셨다. 뭐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네. 저는 기본적인 핑퐁이 되고 티키타카가 되는 BJ랑 하고 싶지 그냥 뭐하다가 다른 크루나 뭐 이런 뭔가 좀 그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잡들이하고 예,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능력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뭐 이렇게 자꾸 방송에서 그런 식으로 써먹고 결국은 질릴 수밖에 없고 저만 욕 처먹는 방송이에요. 능력 없고 불쌍한 사람들이 불쌍한 것 역할을 하면 결국은 그 공격을 하고 그런 게 저밖에 안 되는데 왜 악역을 제가 자처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서로 간에 티키타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티키타카가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까다로울 걸 수도 있겠죠. 예. 학구 BJ들이랑 합방해가지고 물서들한테 욕먹는 것보다는 예. 그 자주 만나는 크루를 결성해서 예예 그거를 성장해 나가는 게 훨씬 더 그림이 보기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글쎄요 제가 누군가를 성장시킬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된다라고 저 스스로도 뭔가 약간 미심쩍고요. 그래서인지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나랑 아 같이 방송하면 조금 재밌네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을 찾고 싶죠. 저도 있어야 찾죠. 뭐, 있어야 하죠. 코트님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어쩔 수 없네요. 저는 이제 짬통즈 때 많이 기대를 했었어가지고 누구요? 저 그 쭈루리님이랑 인천연합 한다고 했을 때도 기대를 쭈루리요. 많이 했었고 네네네네 쭈루리. 뭐 네, 쭈루리는요. 그, 네네. 억텐이 좋대요. 그것도 그래요. 아, 자, 오빠도 아, 나도 할 수 있다고. 에이, 뭐, 이게. 아, 이게. 그쵸? 이게 약간 결국은 쭈루리는 모자라고 나는 그 모자란 사람 갈구는 역할. 하다 보니까 나는 결국 악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글즈를 다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에이, 뭔 비글즈입니까? 뭔 근글즈예요.
뭔가 남이랑 어울리고 그 뭔가 이렇게 합방하고 그런 거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프리카 네. 지금 판도가 다시 스타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스타랑은 연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 저는 코트님 쿠른 방송할 때 그때 많이 재밌게 봤었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지금 흐름이 그런 거고 아프리카도 문제가 많아요. 제가 자꾸 환경 탓 하기 싫은데 솔직히 아프리카 플랫폼이 지금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프리카를 처음 시청했던 나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 다들 나이를 먹어서 30대 40대가 됐어요. 근데 이게 뭔가 우르르 하면은 그쪽으로 다 우르르 다양성이 없어요 방송이. 그래서 이 방송에 가서 자기가 커지기를 바라는 거고 스스로 방송을 뭔가 키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 다양성을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들부터가 애초에 고였기 때문에 다양성 있는 방송을 시청하고 싶은 시청자들도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같이 그냥 정말 솔방 체제로 이렇게 계속 쭉 가는 사람? 없어요. 없죠. 거의. 그래서 뭔가 제 고정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저도 유입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예 예, 말씀하세요. 한 가지 바라는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예예 예. 그 종께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뱀파이어 서바이벌을 왜 요즘에 안 하시는 건지 그거는 지금 전화하시는 분이 감이 다 뒤지신 분 같아요. 그렇죠. 예. 아 그럼 뒤질게요. 예예 예, 죽으세요. 예. 네. 자 이제 정말 전화 딱 세 통화만 받고 딱 끝내 들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26살 서울 살고 있습니다. 예예 예. 저는 코트 형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40이잖아요. 네네 그때 이후 방송 계획이 좀 궁금해요. 지금 40대 이후의 있는데. 방송? 네네 코트님 여보세요? 네네 예 네 그렇게까지 뭐 몇 년 후의 일을 제가 지금 네. 뭐 그렇게 네. 근데 전화 받는 태도가 아주 싸가지가 없으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뭘 쳐드시면서 호로록 거리는 게 나이 몇 살이라 그랬죠 아까? 26살입니다 26살 죄송합니다. 처먹고 왜 그래요? 네? 지금밖에 먹을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전화하면서 이게 태도가 아주 시발스럽네요. 예? 제가 좀 먹지 않겠습니다. 아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뭔가 좀 이렇게 그 산만하고 특유의 아주 그 뭔가 그 족가 틈이 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시청자분들 통화하면 제 기분도 더러워져요. 예. 제가 좀 풀어드릴 수 없을까요? 아니 싫어. 오늘 26들이 문제가 많네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25살입니다. 예. 지금 코트 형한테 바라는 거 말하는 시간이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약방을 제일 좋아하지만 네. 형 노래 듣는 걸 또 좋아하는 팬이거든요. 옛날부터. 네네. 근데 이 인터넷 방송을 보는 이유가 또 채팅창 문화 아닐까요? 예예. 근데 제가 형 노래 이제 부를 때 채팅창 보면 듣거든요.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아 형 노래 부를 때 채팅창을 보면서 듣거든요. 예. 근데 비하가 아니라 예. 특정 명명 고정 팬닉들이 예. 그 이모티콘이랑 하트 도배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이모티콘 도배 그리고 그 하트 도배. 하트 도배. 뭐 하트를 날릴 수는 있는데 예예. 그 적당히 해야 되는데 도배에 가깝게 너무 심하니까 이게 좀 제재를 이거는 테테라는 그... 시청자가 좀 자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왜냐면 채팅창을 보면서 저 비용신 같은 새끼 그냥 학고 역행방 여기저기 돌아다니더니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노래를 네. 하고 있을 때 하트를 네. 자꾸 도배를 해요. 근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자꾸 애들이 해요. 네. 방송에 채팅창에 가만히... 자주 이렇게 나온다는 이유로 어느 정도 시청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약간 네임드화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방송 자주 보는 열혈 시청자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돼, 나는. 이런 느낌으로. 내가 앞으로 그 뭔가 유사 존목질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 깨어있는 분이네요. 예, 그리고 소신발언하겠습니다. 뭔 까마귀 다니니 뭐니 하면서 그런 이상한 병신 문화 좀 안 만들었으면은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래서 좋아합니다, 제가. 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카페 내에서 내 얘기 안 끝났어요. 아이고, 씨바 정말. 아, 죄송합니다. 개새끼가. 카페 내에서도 존목질하지 말라 그러고 서로 닉 언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자꾸 고여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이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물론 풍성 자주 싸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고맙습니다만 룰은 지킵시다. 서로 간에, 상호 간에 그런 거 하지 마요. 예. 의미 없는 이모티콘 도배, 하트 도배 하지 맙시다. 네. 아, 저 말해도 되나요? 네네. 아, 그리고 이제 일반 팬들이 의견을 좀 말하잖아요. 네. 근데 코트님 방송이 그 코트 팬님 다신 분들이 그 억압시킨 게 너무 심해요. 뭐 의견을 말하면 꼬부면 보지 마, 나가. 아, 이게 너무 심하니까 뭐. 그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니요. 방송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 아까 그 얘기는 아주 잘하셨는데 지금 네. 이건 아니에요. 왠 줄 알아요? 왜요? 물어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타이밍이라는 게 사람이 눈치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눈치 없는 사람, 어그로 끄는 사람, 어그로 끌리는 사람 다 똑같이 생각이 들어요. 방송 그렇구나. 보고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저 설명충이에요. 말 잘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에게 네. 뭐 좀 이렇게 핑퐁을 많이 해요. 시청자분들이랑 소통을 하더라도 뭔가 이런 분위기가 조금은 3분만 봐도 집중이 되는데 내가 봤을 때 특유의 ADHD 약간 주의력이 좀 떨어지고 인지능력 떨어지고 공감능력 떨어지는 사람들이 채팅창에서 대부분 족같은 소리를 내요. 뭔가 얘기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혼자 다른 질문을 해요. 지 할 말만 하는 거죠. 이거 인터넷 방송에 당연히 폐해고 어느 방송에서 다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들을 받아주기에는 그들의 대부분이 소비 능력도 없어요. 결론은 풍이다. 아니죠. 네. 눈치라도 있던가요? 눈치도 그런... 없는데 소비 능력도 없어요. 예. 그런 사람들 싫어하죠. 알겠습니다. 네네네. 이 노래 방송할 때 그것 좀 제재만 좀 부탁드립니다, 형님. 안 그래도 지금 제가 대놓고 정역을 했기 때문에 네. 예. 다들 안 하실 거라. 다들 안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진짜 마지막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기 소개해 주세요. 25살 광주 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 그 얼마 전에 토크온에서 네. 이제 형님이랑 막 되게 심하게 싸웠던 사람이랑 현피 오늘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안 나와가지고 그 새끼가 그거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제가 팰려고 했는데 오늘. 아, 진짜로 만나려고 했어요? 네, 강남역 놀러 가는 김에 이제 구라일지도 몰라서 어쨌든 막 갈 일이 있어서 예. 강남역에서 보기로 했는데 그 누군데요? 누구랑 현피 틀려고 그랬어요? 저 대신에? 예? 누군데요 그 사람이? 무슨 방송을 했었는데 나랑? 아, 닉네임 그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 얼마 전에 그 심하게 싸우신 그분. 아, 그 방송에 송출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 예, 맞아요. 아, 방송에 송출하지 그 사람 이름 그냥이었나? 네, 맞아요. 맞죠. 예. 예. 아니요. 승민님일 걸요? 승민이? 걔 걸요? 아, 걔요? 예. 걔는 그냥 저 뭐야 그냥 어린 치기로 생각하고 객기로 생각하고 내가 넘어가기로 했는데. 아, 그냥. 아, 진짜 화나신 거 아니에요? 저 방송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아, 화날 수 있죠. 몰입되죠. 근데 그거 내가 다시 들어가서. 진짜 지금 여러 번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내가 저도 토크온에서 그렇게 모범 시민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아실 거예요. 저도 누군가한테는 선 시비를 걸었고 누군가한테는 선으로 욕을 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욕도 야 이 개새끼야랑 야 이 어망구 뒤진 새끼야랑 완전 다르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분을 할 필요가 생각이 들어요. 구분을 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하면 안 되는 욕이 뭘까요? 패드립이에요, 패드립. 장애인 비하.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장애인이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장애인 비하 패드립 많이 쳤어요. 예, 방송 안 할 때 그게 재밌는 줄 알고, 예, 그거를 아주 나이 처먹고도 했었어요. 예. 근데 주변에 진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아, 안 해야겠다. 뭔가 좀 끊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해요. 이제 안 해요. 과거였지만 과거였다고 계속 하는 게 맞을까요?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의식이 없었던 10년 전, 불과 10년 전만 해도 장애인 비하, 인종 비하, 그리고 뭐 부모님 패드립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살았었어요, 다들.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의식 수준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거기 맞춰가야죠.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사람이 심연에 있는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심해어가 되는 거죠. 하지 말란 건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하지 맙시다. 그죠? 예. 그래서 안 합니다. 그리고 토크온 내에서 욕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 이분이 방송 보고 이제 나를 내 방송 보면서 너무 열받아갖고 현피 뜨기로 했는데 그 놈이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럼 왜 현피를 뜰라 그럽니까? 물리적으로 아니, 주먹으로 글마 뭐 광대를 후려 까가지고 뭐 얼굴을 예? 묵사발을 만들고 피 터지게 하고 안면 함몰 시켜갖고 남는 게 뭐예요? 아니 서로 합의를 봤어요. 그 형 토큰 나가고 나서 방송 끝나고 아, 제가 따라 들어가서 그 방에 네. 한 시간 정도 서로 얘기하다가 네. 전화번호 주고 받고 서로 진짜로 그 합의서 그거 받고 서로 진짜 네. 뜨자고 열받아서 안 되겠다고 코트 형한테 이제 피 안 가게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연관 안 되게끔 해가지고 그 뜨자고 그 둘이서 깽값 안 물기로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예. 네. 우리가 화나면은 서로 아 야 깽값 없이 한번 한다 할래? 한다 하자 씨발 새끼야 해가지고 내 쌍에서 싸워요. 그게 네.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민법 재산법으로 결투의 합의라는 네. 게 있어요. 싸우다가 죽어도 네. 고소하지 않는다. 결투의 합의는요 그 자체가 굉장히 반사회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따라서 비록 고소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어도요 이러한 합의는 모두 무효예요. 제가 변호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결투의 합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깽값 안 물고 싸우겠다? 그러다 그 새끼가 뒤지거나 뭔가 진짜 뭐 장애가 생겨요? 그럼 그거 있다 해서 따질 수 있어야 돼요. 어? 나 합의했는데? 그거 자체가 반사회적인 거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투의 합의라는 게 있습니다. 싸움 못해서 어차피 예. 제가 더 손해보기 때문에 그런 예.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합의 안 됐어도. 예,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 친구가 뺏건 어쨌건 그게 남자답지 못한 거고 자시고 다 떠나갖고 일단은 예. 내가 사과를 드릴게요. 뭐냐면은 제가 방송을 하면서 너무 길게 끌었어요. 마치 고소를 할 것처럼. 예, 근데 뭔가 내가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이런 일로 내 쌍에서 욕 좀 먹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고소를 한다. 이거는 이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편협한 행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그날 방송 보셨던 분들한테는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저도 존나 열받았었는데 근데 그런 애들이 뭔가 그런 애들이 그냥 사실 뭘 할 수 있겠어요? 병신인데 예. 웬만하면 이제 그런 억울에 안 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대신에 나가서 맞짱 떠준다고 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맞짱 떠야죠, 그럼 이 새끼들은. 악을 닥치세요. 코트님. 예? 네, 아, 그 이건 됐고 아까 예, 그 패들이 예. 많아진다 하셨잖아요. 어느 예, 순간부터. 예. 네, 이제 근데 진짜 이제 방송 끄시고 혼자 뭐 게임 같은 거 하실 때도 게임도 안 해요. 하세요? 요즘 게임도 안 하고 패드립을 안 해요. 아, 그렇죠. 예. 원래 엄청 게임 하실 때 엄청 하셨잖아요. 게임 할 때 예전에 디코에서 좀 알던 애들이랑 좀 이렇게 좀 임 예, 무거운 애들이랑 할 때는 패드립 야무지게 했죠. 근데 이제 안 해요. 왜냐? 막 게임 하다가 나한테 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우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하세요? 오히려 이렇게 돼요. 이제는 패드립 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까? 소데스카? 네, 뜨시죠 그럼. 저랑 한판 뜨실래요? 맞짱이요? 네, 강남으로 오세요. 초전박살 나고 싶지 않으면 그 주둥아리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키랑 몸무게가 그 아니, 싸움이랑 아니, 관련이 있진 않거든요. 아니, 진짜로. 펀치 최근에 삽교 네. 가가지고 펀치 때렸더니 최고 점수가 9,875점이었는데 9,860점 나왔어요. 옆에 그거... 격투기 하던 덩치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보고 놀라더라고요. 아니 학교야? 왜 나보다 높게 나온다고? 리얼 학교에? 엊그저께 삽교에서 삽교 놀이공원에서 중학교 아 학교 아 그 학교 거기가 이제 초등학생들이 치는 그런 거겠죠. 나가 뒤지세요. 재미없어요. 병신 새끼야. 끊으세요. 예. 바로 여기서 전화 통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이제 그만 받을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6월 달 코트에게 바라는 점은 예, 10시에 키는 코트 방송. 자, 요거 제가 진짜 심사숙고 해 보고 공지로 좀 올려드리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진짜 여러분들이 주무실 시간이 적어서 오프닝만 보고 결국은 시간 날 때마다 풀영상 채널에 올라간 영상만 보게 되니까 그거를 제가 최대한 좀 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게스트 질을 올려라. 근데 제가 호스트로서도 잘 하나요? 저는 호스트의 능력으로서도 조금 예 뭔가 사람이 객관화가 돼야 되잖아요. 예, 호스트로서도 제가 잘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어요. 예, 너무 코트 원맨쇼다. 더 게스트 방송에 재미를 끌어내려고 저도 노력을 해볼게요. 그렇게 하도록 허겄습니다. 예.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예, 6월달 시청료 상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납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납부해 주시고요. 게스트들한테 똑같은 소리를 너무 자주 한다고.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약간 그 진행 그 호스트로서 진행하는 매뉴얼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상납합니다. 코왕이시여. 네네. 싫은데 씨바라? 감사합니다. 아 우리 씨아님 고맙습니다. 응? 하이 게스트한테 꼰대짓 하는 거 별로더라 하는데 아니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꼰대짓 계속 할 거고요. 예 할게요.